어머니가 처음에는 어머니도 뭐라고 하셨죠, 이거? 딱 너무 촌스러워 쓰신다고. 이것은 저 뭐야 방화통에다 넣기 편하게 위해서요. 아 편하게 하기. 예. 아. 예, 왜냐면 그 앙치면서 빨리 앙치해야지 그러는 거는 그 밥이 불어버려 가지고 물량 맞추기가 조금 안 좋아서. 50kg입니다. 50kg. 예. 한 번 할 때마다 예. 쌀 양 무게도 또 50kg씩 오고요. 쌀은 50kg면 몇에서 얼마나 나와요? 아, 그냥 한 35, 6kg예요. 아. 그게 한거 같은 것은 불어났는데요. 여기서는 농축을 시키기 때문에 쫄아 먹어요. 쫄아들어요. 참나무하고 소나무 같이 떼는데요. 주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열기가 좋다 보니까 송기인 때문에 열기가 좋다 보니까 소나무로 주로 떼고요. 참나무는 숱이 오래가고 좋습니다. 아, 그 불 조절을 위해서 또 나무를 그러, 아니, 불 조절 때문에 그러죠. 아, 가스로는 편한데 제가 꼭 지키고 싶을 것은 지키고 싶어서 옛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나무 작업 해갖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다 전기 코드 꽂아보고 세상 다 그러잖아요. 참 세상 편리해졌어요. 근데 나름대로 고집 있고 소신이 있다 보니까 좀 몸은 고달프더라도 그냥 이 작업 제 끝나는 그때까지는 이 작업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 엿기름이요. 엿기름, 엿기름. 예.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요? 예, 온도. 이게 불이 너무 뜨거워, 이 자체가 지금 너무 뜨거워버리면은 엿기는 익어버리잖아요. 그건 당화가 안 되고. 물이 너무 차버리면은 그 과일, 그 신 과일 있잖아요. 신맛 나와요, 신맛. 이 공간에서 찬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역시 신맛이 나와요. 이거 뭐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식혜 앙치는 과정이에요. 아. 이게 역시 뭐냐면 식혜 물을 짜서 물만 달이려서 물을 달이면 이제 그것이 조청이 되고 조청해서 한 30분 정도 더 졸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갱엿, 강엿이라고 하고 그 갱엿이 돼요. 이렇게 해서 놔두면 몇 시간이나 놔두는 거예요? 보통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아. 근데 온도가 따뜻하면 11시, 12시간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온도가 만약에 찾아버리면 10시 쳐버리니까 대신 좀 빨리 짜는 게 좋아요. 아. 그냥 이거 자연당화예요. 예. 뭐 전기 밥통처럼 전기 꽂아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이불, 옛날 보고 이불 보건이라 한 9시간에서 10시간 뭐 딱 짜는 게 딱 좋아요. 예, 10시간 정도 되는 식혜. 계속 채워줘야 돼. 예, 예. 지금 한 2시간은 요것으로 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걱으로 계속 문대지 쉬지 않고. 아이고. 이거 완전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계속 불렸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앉아서 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몸으로 때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고달프야 돼요. 감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고 이게 좀 만들 수도 있고 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기계화 되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 된 건가요? 아, 거의 다 돼가요. 이것이 제대로 숨을 딱 멈출 거예요. 제가 이것이 제대로 숨은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해요. 이제 됐죠?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순간 이제 물을 뿌려야 돼요. 쓰다가 번이 나요, 이제. 아니, 그대로 찍으셔도 되고요. 이쪽에 열어줘. 아, 불을 바로 끄시는 거예요? 네, 그 불을 바로 끓지 않으면은 농도가 대져버려요. 깜깜해져버려요. 들어오세요. 이게 이제 하루 천장내 잠안자고 구운 생산량입니다. 이게 와,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좀 작네요. 이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네. 나오는 양이 한계가 있죠. 아. 뭐 공장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100%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양은 한계는 있어도 맛은 타 저희 제품에 비해서보다 월등히 더 맛있고 맛의 깊이가 깊습니다. 재료를 주무슨 게 맛있어.
팔만 만들고 나면 팔 아프시겠어요. 어, 팔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만 확실히 버금버금하더라. 어깨 쪽지부터 시작해서 팔이고 허리고 다리까지 하여 근육통이 심해지죠. 요즘 보니까 이런 기계도 있는 것 같던데. 예, 기계 있어요. 그것도 안 쓰세요? 역시 값어치가 없어져 버려요, 기계를 쓰면. 아니, 근데 기계로 한다 해도 기계에서 떨어지는 거 뭐야 뭐 많이는 안 떨어져. 미세한 뭐 색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점점점이 더 많지. 아유, 아내하고 여기 직업이 다르네요. 그 정도로 좋아야 돼. 진짜 우리 영화권에서 이래요.